안녕하세요. 샤인 PD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도시를 이동할 때 대중교통만큼 좋은 것이 없죠.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풍경과 사람들, 그 모습을 찬찬히 지켜볼 수 있어서예요. 광주 지하철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존재한답니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9와 4분의 3 승강장 같달까요? 놀라셨죠? 이곳은 지하철의 또 다른 세상, 가상금남로 4가역이에요. 오늘은 목적지까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여행을 해볼 거예요. 먼저 노선도를 보고 시작할까요? 평동행 열차를 타볼 거예요. 공간이 꽤 넓어서 좀 더 걸어 들어가야 해요. 보랏빛 기둥이 보이는 이곳은 K-POP 스타존인데요.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고향 광주답게 아미들의 사랑이 담긴 알록달록 팬아트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홀로그램 캐릭터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이곳은 K-POP 스타 팬존 옆에 마련된 실제 무대인데요. 곧 이곳에서도 멋진 무대가 활발하게 열리겠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볼게요.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뭐죠? 여긴 분명 지하철인데. 이곳은 실제 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스마트팜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딸기, 상추 등 종류도 정말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개찰구를 지나 열차를 기다려요. 광주 지하철은 예술적으로 꾸며진 특별한 지하철 칸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는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제가 탄 칸은 운이 좋게도 무등산의 자연을 담은 이미지로 꾸며져 있었어요. 얌전히 앉아서 상무역까지 가볼게요. 예쁜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데요. 실제 공간에서도 이런 아트 피아노가 놓여져 있답니다. 이제 약속 장소에 거의 다 왔어요. 사실 친구는 가상현실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요. 상무역 2번 출구. 친구의 직장이 있는 곳이에요. 기다려라 친구야. 어딘지 짐작하시죠? 광주도시철도공사입니다. 이 월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발해졌잖아. 그만큼 도시철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만들었기에 구석구석 특징을 살릴 수 있었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 평소에 다니던 지하철이 가상 공간에 그대로 표현된 것에 신기해하더라. 그렇구나. 앞으로 어떤 서비스까지 기획 중이야? 최근에는 AI 기술을 도입한 챗봇 서비스 싱아봇을 오픈하기도 했어. 최상의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야. 고마워. 덕분에 궁금증이 해결됐어. 상무역은 곧 개통될 지하철 2호선이 함께 지나가는 곳인데요. 지금은 공사가 한창이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 미리 가볼 수 있답니다. 상무역 2호선 근처의 모습은 다른 월드들과는 다르게 아기자기 예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미래에는 꼭 이런 모습이 되길. 광주에 살면서 지하철 노선이 시청과 이어져 있지 않아 불편했는데 2호선이 생기면 갈 수 있어요. 이곳은 메타버스 월드 광주 시청이에요. 조경부터 건물까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미래에는 저처럼 메타버스로 먼저 체험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